안녕하십니까. 22학번 융합전자공학부 송오혁입니다. 이번 여덟 번째 주차 중간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소개한다면 앞서 발표하였던 2주차 함수란 무엇인가, 4주차 미분이란 무엇인가, 6주차 삼각함수란 무엇인가입니다. 저희가 정리하고 발표하였던 내용들을 보고 앞서 정리했던 내용들이 시각 자료가 부족하지 않았는지, 내용과 알맞는 자료였는지 확인을 하며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각각의 정의와 성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먼저 함수란 무엇인가? 먼저 함수라는 용어가 수학에서 쓰여진 것은 17세기부터였으며, 함수의 개념은 라이프 니체에 의하여 처음으로 확립되었습니다. 함수는 정의역이 원소마다 공역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입니다. 즉, 이것을 사람의 인간관계에 비유를 해보자면, 사람이 이성을 보고 사랑에 빠질 때 여러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함수 또한 하나의 정의역이 하나의 취역과 대응되는 관계입니다. 즉, 위에 있는 자료는 함수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아래의 자료에 보이는 함수는 이루어질 수 없는 함수입니다. 함수의 종류에는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 함수, 상수 함수가 있습니다. 1대1 함수는 정의역과 취역 각각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입니다. 1대1 대응은 정의역과 취역 각각 하나씩 대응됨과 동시에 각각의 원소의 개수 또한 일치합니다. 항등 함수는 어떠한 정의역의 원소의 값과 대응되는 취역의 원소의 값과 항상 일치합니다. 마지막 상수 함수는 어떠한 정의역을 대입하더라도 하나의 취역에만 대응되는 함수입니다. 또한 함수는 쓰임에 따라 1차 함수, 2차 함수, 유리 함수, 무리 함수, 삼각 함수 등 다양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는 다변수 함수라는 것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변수 함수란 세 가지 이상의 독립 변수를 가진 함수를 말합니다. 즉, 다음식 f, x1, x2, x3 등등등 xn까지 정의역에서 대입할 수 있는 정의역의 개수는 3개 이상입니다. 또한 밑에 식과 같은 식을 간단하게 보기를 들수 있습니다. 다음 4주차에서는 미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미분은 미세하게 쪼갠다라는 의미로 그래프의 기울기를 뜻하기도 하고, 어떤 운동이나 함수의 순간적인 움직임을 서술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도함수를 도출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래프의 변화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자료, 그래프를 보면 물리학의 운동에 대해서 배울 때, 운동의 순간 속도를 구할 때이 그래프를 볼수 있습니다. 미분의 성질에는 y는 fx와 y는 g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할 때, 다음 함수식에서는 모두 미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6주차에서는 삼각함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삼각함수는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으로 밀러가 쓴 논문 이후에 크게 발전될 수 있었습니다. 그후 뉴턴, 오일러, 푸리에 등에 의해서 삼각함수 이론은 더욱 발전되었습니다. 삼각함수라는 이름 말고도 또한 원형함수, 각도함수 또는 고니오메트릭 함수라고도 불립니다. 삼각함수의 종류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고, 이를 또한 역함수로 만들면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의 삼각함수를 볼수 있습니다. 각각 식에서의 그래프는 위의 자료와 같습니다. 마지막 내용인 삼각함수의 성질에서는
삼각함수 값의 부호는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타가 몇 사분면 위에 각인지에 따라 삼각함수의 부호는 달라집니다. 밑변은 음수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양수이므로 삼각함수의 부호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좌표 평면의 x와 y가 부호에 영향을 줍니다. 제1사분면에서는 세 가지 함수 모두가 양수이고 2사분면에서는 사인, 제2사분면에서는 탄젠트, 제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를 가집니다. 그리고 삼각함수는 주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저는 이때까지 배우고 정리하였던 함수, 미분, 삼각함수에 대해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다른 학생들이 발표한 자료 또한 참고를 하면서 각 단원에 대해서 보충하며 배울 수 있었고, 제가 조사하였던 내용 중에서 수정할 점을 찾아 볼수 있었고, 이번 과제의 자료를 정리하면서 내용을 보충할 수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보완하여 좀더 나은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